필요하면 모든 수업은 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필요한 부분들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맨과 워먼의 대화인데요. 맨이 워먼한테 뭔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얘가 아무래도 직업 체험의 날에 뭐 어디 가서 체험하면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어떤 여성분한테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아줌마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About your job. What do you like about your job? 어떤 점이 마음에 드냐고 묻고 있죠. What do you like about? 자, 이거는 중요한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써먹을 때가 많죠. 그쵸? 뭐, 영화를 보고 났어. 그 영화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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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묻깁니까? 뭐 묻깁니까? 지금 묻기인가요? 어피니언 묻는 거죠. 그렇죠? 어피니언을 물을 때 what do you like about 이런 식으로 how do you like abou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do you like about how do you 아, about은 잘 빼야지 how를 쓰면 how do you like you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가 뭐래요?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elping. Helping이죠. Helping. 어떤 people helping? Sick people. 그렇죠. Helping sick people.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elping sick people.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I love to see them To heal. to heal. 아닌 것 Okay. 같아요. Get better죠. Get better. Get well의 비교급이죠. 건강해지다. Get well. 더 건강해지다. Get better. 오케이. 딱 봐도 선생님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얘기하겠죠. 이건 살짝 얘기했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아는 데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죠? I've always been interested.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sick people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sick people을 똑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 방식이 있다라고 두번 얘기했구나. sick people 바꿔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이 get better의 형태에 대해서 get better가 왜이 형태라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get better 말고 다른 형태로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는 중요한 문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What do you like about? 뭐 묻기니까? 의견 묻기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같은 표현. 좋네. What is your opinion about your job? 괜찮죠? What is your opinion about your job? 될수 있죠. What is your opinion about? What is your opinion about 또는 of? Your job. 이래야 되겠죠. What is your opinion about your job? 당신 직업에 대한 의견이 무엇입니까? 의견이란 말이 들어갔으니, 의견 묻기니까 의견이란 단어를 넣었고요. What do you like about? 그 다음에 요 동사를 살짝 바꿔도 되죠. What do you, 그렇죠.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도 있죠.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How is your job? 그렇죠. How is your job? 직업 어떠세요? 당신 직업 어때요? How is your job?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을 해석해 보세요.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 너는 너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우리말로 해석되죠. 그렇죠? 내가 왜 점점 일로 가고 있는지 눈치챈 사람을 챘을 건데요. 의견 물을 때 여기에 do you think를 써서 물을 땐 절대로 여기 뭐 쓰면 안 돼. how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how do you think about은 절대로 안 돼요. what do you think about이라고 했죠.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 우리말 해석으로는 당신은 당신의 직업,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을 해석하면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가 우리말로 자연스럽지만 절대로 How do you think about은 안 된다 그랬어. What do you think about이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직업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으로 What do you think about 써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ve always been interested. 일단 뭐 시제는 뻔하게 보이죠. 시제는 뭡니까? Have plus PP 해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그렇죠. 계속적이죠. 나는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 뭐 이런 느낌이라 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얘겠죠. 그렇죠. 얘좀 팔아먹지 마세요. I've always interested 하지 마세요. I've always. 자, 나는 지금 관심 있으면 뭐라 그래? I am interested.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럼 always는 귀찮으니까 일단 나중에 집어넣고 설명하고요. 그러면 이 시제는 무슨 시제입니까? 이건 현재죠. 그럼 현재 시제를 무슨 시제로 바꾸려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바꾸려니까 I have가 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 덩어리입니까? 동사 덩어리죠. 그러면 have 플러스 동사의 PP형이니까 동사 여기 있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been interested가 된다는 거. I have been interested. 그 다음 always 무슨 부사? 빈도부사 하면 뭘 얘기할지 알죠? 빈도부사 들어갈 위치는 어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문장에 I have been interested에 not 넣으면 뭐가 돼요? I have not been이 되니까 이 자리에 똑같이 뭐가 들어간다? 빈도부사 always. I've always. 그래서 always가 여기 있는 거죠. 모든 빈도부사는 강조하고 싶으면 문장의 제일 앞에 갈수 있지만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는 뭐가 들어갈 자리다? not 들어갈 자리라고 얘기했죠. 조비디 일반 동사 앞, 뭐, 있다고 뭐, 가르쳐 주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외우고 싶으면 그렇게 외우시고요. not 들어갈 위치다. 맞습니까? 그래서 always 위치 여기고요. 난늘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이 helping, 당연히 동명사겠죠.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란 뜻이고요. 여기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시면, 내가 이거를 뭐 선택하는 문제 냈어. 이거 to help, 쭉 냈는데요. 뭐 to help 겠니, 뭐 help 되겠니, help 겠니, helping 겠니 했는데 뭐, 수두룩백백하게 다 틀린 사람들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라고요. sick people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지? The sick people은 뭐하고 같은 뜻이다? The sick과 같다 했죠. 이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The 뒤에는 원래 뭐가 오는 게 정상인데, 명사가 오는 게 정상인데, sick이 명사는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The plus 형용사는 뭐하고 같다? 형용사 people 이란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I love to see them get better. 자, 선생님이 여기에 get better에 대해서 뭔 얘기하겠어? get better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C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구조가 뭐예요? C, A2죠. C, A2.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불러줘야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그렇죠? 지각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나는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 지켜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기엔 두만 되죠, 그렇죠? 모두 됩니까? 그러면 여기 get 대신 될수 있는 형태는 모두 가능하다. getting도 되죠. 문법적인 수준 빼빼하게 깔려있는 지금 나는 그들 나는 점점 나 그리고 얘는 동명사라고 그랬어. 현재 분사라고 그랬어. 그렇죠. 점점 나아지고 있는 그들을 지켜보는 걸 엄청 좋아한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CA do 또는 CA doing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what is her job? She is a doctor or a nurse겠죠. 됐습니까? Okay. Sick people 도와주는 이 사람은 nurse거나 또는 doctor겠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보겠습니다. 4번 여기까지. 예, 워먼과 맨이 대화를 합니다. 워먼이 뭐라 그랬더니 I want to be someone like you in the future. I want to be someone like in the future. 계속해서 I think you have a very inter 지훈아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이야. 그렇죠, interesting이죠. I think you have a very interesting job. I think you have a very good job, very great job. Okay, 그래서 woman이 student인 모양이죠. woman이 student이고, man이 그 job을 갖고 있는 어른, adult인 모양이죠. I want to be someone like in the future. I think you have a very interesting job. 그랬더니, 저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That's true, but I
have to practice 죠. I have to practice singing and dancing. How long? 10 hours a day. 됐습니까? That's true, but I have to practice. Okay.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대화입니다. 가볼까요? Man과 woman이고 Man이 이번에 student고 woman이 writer인 모양이죠. 아 참 뭐 일단 이 Man의 직업은 뭐예요? Man의 직업은 singer. 근데 그냥 singer는 아니고 아이돌 싱어겠죠. 그렇죠 뭐 슈퍼주니어나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강다니엘이나 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Man이 woman한테 대화하면 뭐랍니까? I'm interested in writing stories. How? 오케이 뭐 구하기입니까? 이 부분이 상대방에게 뭐 구하기? 조언 구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조언을 구하면 될까요? 옆에 보면 내가 그렇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How should I do죠? 그렇죠? 직접 묻는데요? What should I do죠? How 아니라 했습니다. What should I do죠? What should I do to write a good book? What should 내가 글을 잘 쓰기 위해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What should I do란 말이죠. What should I do to write a good book? 그랬더니 조한 K. 롤링이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 그래요? Read many books. It'll help you write better. 그러니까 help you write better. 자, 뭐 눈에 팍 들어오죠. 뭐 좀 이따 선생님이 뭐 얘기하겠다는 거. I'm interested in writing stories. What should I do to write a good book? Okay. Read many books. It will help you write better.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네 번째 대화입니다. Woman is student겠고요. Man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어른이겠죠. 그래서 여학생이 뭐라고 그랬더니. Very hard. 좋네요. Very hard라고. Isn't it working? 자,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Hard하고 동의어인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본문에 있습니다. 뭐가 있죠? Tired? 아, 얘가 피곤을 느끼는 모양이죠? Tiring. 그렇죠. Tiring 괜찮네요. T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막 달리기 할 때 나왔던 그 T로 시작하는 이거죠. 그렇죠. Tough. 본문엔 tough예요. Working in a restaurant is very tough, isn't it? 그랬더니 work in a restaurant 하는 어떤 남자가 대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Yes, but I'm happy when people enjoy my food. But I'm happy when people enjoy my food.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기할 것들 I want to be someone like you. Someone like you는 그냥 알아두세요. 노래 뭐 아델이 부른 노래도 나오죠. Someone like you 이러면서 너 같은 놈이 말이죠. Someone like you 그렇습니까? In the future, I think you have a very interesting job. Interesting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그렇죠. 어떤 직업? 흥미를 느끼게 하는 직업. 현재 분사로서 job을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job이 흥미를 느끼게 만드니까 ing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하면 ing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Interesting. That's true. 대신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해 죽겠네요. 아니 뭔 댓글. But I have to practice.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있죠. 좀 이따가 얘기해 주고요. 뭐 이 부분에 뭐 어떻게 바꿨었냐. 그 다음에 여기 singing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singing과 dancing에 대해서.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어는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I'm interested in writing stories. 이번에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 What should I do? 절대로 뭐 쓰지 말라고 하고 쓰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근데 이 앞에다가 can you tell me를 넣었을 땐 이 뒷부분 여기 앞에다가 can you tell me라고 이렇게 붙여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can you tell me 블라블라 여기에 can you tell me가 들어갔을 때는 뒷부분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can you tell me what 뭐 이렇게 바뀌죠. can you tell me가 없을 때는 what should I do to write a good book.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가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을 아,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명형부 중에 뭔지 궁금하고요. to write a good book
read many books 명령문이죠. 많은 책을 읽으렴, 독서 많이 하렴. It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It will help you write better. 그 다음에 얘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죠. 그쵸? 오케이. 내가 얘기하고 있을 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안 배워서 모르겠다가 아니고 니들 다 배운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얘 형태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 죽겠대요. 왜 원형이 와 있는지 궁금해 죽겠대요. Working in a restaurant is very hard. 이거 비슷한 말들 쭉 했습니다. CH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었죠. CH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었고 반대말들 뭐 여러분도 아는 데까지 동의어와 반의어들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isn't i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isn't i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거 무슨 의문문입니까? 부가 의문문이죠. Okay. Yes, but I'm happy. 그 다음에 얘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I want to be someone like in the future. 장래에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I think you have a very interesting job. 이 very interesting job이 바로 뭡니까? Singer죠. 가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That's true.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사실이다. 재미있는 직업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I have to. 자, have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I need to 좋고 또 should 좋고 must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 명사만을 그러니까 여기에 to sing 이런 성태로 쓸 수가 없단 말이죠. practice doing 이라 했습니다. 나는 연습해야 합니다. 노래하는 것과 춤추는 것. 자, 얘는 뭐로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면 됩니까? 이게 궁금하면 how long 또 how much도 좋고 how much time 또 그렇죠. How many hours a day do you have to practice singing and dancing a day?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몇 시간이냐라고 물을 때 뭐라 한다?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singing and dancing a day?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저 one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어는 뭐뭐마다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 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 있는 어는 원으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every 그래서 또 every랑 똑같은 뜻인 each 또 per day 펄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당, 뭐뭐 마다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지 절대로 뭐로 바꿔 쓸 수는 없다? 원으로 바꿔 쓸 수는 없죠. 이 경우엔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I have a book은 I have one book이 되죠. 책을 한 권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는 뭐마다 하루마다 10시간씩 이 on은 one의 뜻이 아니고 뭐뭐 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every each 펄로 바꿔 쓸 수 있지 원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Okay, I'm interested in writing stories. 자, what should I do가 뭔 뜻이라고? What should I do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뭐 그대로 해석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뭐 구하기? 조언 구하기라 그랬죠. 맞습니까? Okay, 그럼 여기다 can you tell me 넣어봅시다. 그렇죠? 준비됐나요? Okay, 그러면 뭐 can, 나한테 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냐고 조언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can you tell me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죠? 어떻게 돼요? Can you tell me? 그렇죠.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로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간접 의문문이라 했죠. 됐습니까? I should do는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죠.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로 바뀐다 그랬어요. 간접 의문문. What should I do? Should I do는 의문문의 어순이죠. 하지만 I should do는 의문문의 어순이 아닌 걸로 바뀌는 걸 보고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라고 그랬고요. 어?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가 되면 what I should do는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What I should do는 뭐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Can you tell me what to do? 맞습니까? Can you tell me what to do to write a good book도 되죠. 맞습니까? 뭘 해야 할지 What to do?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What should I do? Can you tell me what to do?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to write a good book? 다음, to write a good book은 명형부 중에 뭡니까? 그렇죠, 부사죠.
그렇죠. 부사는 두 가지가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와 뭐뭐 해서 중에 둘 중에 뭡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니까? 의도를 나타내니까. 이 경우에만 여기에 in order나 so as를 쓸수 있단 말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to 부정사만 in order to, so as to를 선택할 수 있겠죠. in order to write a good book. 그니까 좋은 책을 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그랬더니 결국은 뻔한 대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기 싫어하는 건 read many books. 근데 나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꼭 이게 아니라도 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꼭 책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는 뭐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설 많이 하는 거. It will help you write better라고 했네요. It will help you write better. 오케이. 그래서 이건 못 읽었어요. 예, 여기 이 자리에 read many books가 리딩 그렇죠. reading many books 대신 맞죠. reading many books 하는 것. 그렇죠. 독서 많이 하는것 대신 맞죠. reading many books will help you write better. 그렇죠. is reading many books 또는 to read many books 대신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write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얘기하겠어? 그렇죠. help a do. 그러면 여기 write의 형태만 됩니까? 또뭐 됩니까? to write 되죠. 또 to writing도 되잖아. 안 되죠. 그렇죠? 얘는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가 아니죠. 사역 동사기 때문에 ing 형태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다 했죠. 그러니까 to write 또는 write 두 가지 된다. help a do, help a to do.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help a do 또는 help a to do. 이 자리에 to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까? reading many books will help you write better. 네,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라이터하고 같은 말 A로 시작하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액터? 그렇죠. author죠, author. 이것도 작가죠. 라이터만 알아두지 마시고요. author도 작가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working in a restaurant is very hard, tiring, tough. 또 CH 시작하는 힘든이라는 뜻의 뭐? 챌린 뭐? 챌린? 그렇죠. 챌린징이죠. 챌린징. 그렇죠? 힘든이라는 뜻의 단어. hard, tiring, tough, challenging. 뒤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뒤로 시작하는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difficult. 그렇죠? 이제 반대말로 가봅시다. 일단 E로 시작하는 easy. 그 다음에 얘를 반대말로 만들어볼까요? unchallenging 하면 되겠죠? 그렇죠? 쉬운 unchallenging. 이런 말들이 반대말입니다. 쉬운이란 뜻이에요. Unchallenging, easy, not hard. 뭐 이런 거죠. Okay. Isn't it? 구가의문이죠.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봤죠. Isn't it? 그럼 바꿔서, Isn't it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Right이죠. 여기에 be 동사 사용됐고, 그 다음에 not이 없기 때문에 앞 문장에 be 동사 사용됐고, not이에요. 그 다음에 Isn't it? 이 is는 뭐 드셨어요? Isn't? Isn't it? 할때 isn't working in a restaurant. 대신 맞죠. 부가의문의 주어는 반드시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부가의문에서 사용될 주어는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가 위치를 바꿔서 있는 게 의문문이죠. 주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어는 반드시 대명사, 이 선택사항 아니라 했죠. Isn't it hard? Is it very hard? Isn't it tough? Isn't it hard? Isn't it hard? Isn't it hard?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yes, 그래 라고 했죠. 그럼 yes 뒤에 생겼던 말 yes, it is tough.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다고 대답한 거예요? 힘들지 않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렇죠. 힘들다 이 말이죠. yes, it is tough. 그래 힘들어. 가끔씩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할때 yes, I am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아니죠. 예?
힘든. 네, TOUGH. 힘든. Hard 하거든. Yes, 힘들어요. But I'm happy. 이제 보람을 느끼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죠. 행복한데 언제? When people enjoy my food. 사람들이 나의 음식. 여기다가 eat을 넣고 싶으면 when people enjoy 뭐 my food입니까? 그렇죠. Eating의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죠. When people enjoy eating my food. Practice enjoy는 doing 말을 목적으로 취하니까 to eat의 형태로 못 들어가겠죠. 자, when 바꿔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사람들이 나의 음식을 즐길 때라는 만들 수 있는 거. While, during. 뭐, during. 아, during 어떤 것 아닌가요? 뭐로 바꿔서 그렇죠. as죠, as. And people enjoy my food. 자, 여러분들이 고르기 할때 as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as는 총 원래 세 가지, 네 가지로 설명할게요. As a compass. 그렇죠. 뭐뭐로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as는 뭐뭐, 여기 뜻이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뭐뭐 하기 때문에 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겠습니다. 원래 뭐뭐처럼은 뭐뭐로서에 포함되는 뜻이지만, 뭐 우리만 해석하면 좀 다르기 때문에. 뭐뭐로서,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처럼. 그러니까 뭐 컴파스, 나침반으로서나 나침반처럼이나 같은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두 개는 같은 뜻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좀 어색하니까 분리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으로 사용될 때는 시간의 as라고 합니다. 시간의 as.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이유의 as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뭐뭐 하기 때문에 as 말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건 because죠. 그렇죠. because 말고 또뭐 있죠? Why? Because of since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since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since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단 말이죠. since는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랑 같은 뜻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건 뭐. 네, 그걸 매너의 as라고 합니다. 방법의 as. 방법의 as, 그다음에 time as, reason as. 이렇게 as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짧아서 뭐 쓰기 간편하니까 이뜻저뜻다 줘갖고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선 짜증나게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yes, I'm happy when people enjoy my food라고 말하는 사람의 직업은 cook 또는 그렇죠, 셰프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그래서 아이돌이었고요. 아이돌 10시간씩 춤과 노래를 연습합니다. 여자아이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부러워하고 있고요. I want to be someone like in the future. 너 같은 놈 되고 싶대요. 그 다음에 이 대화에서는 누굴 인터뷰했냐면 라이터, 오터, 작가를 인터뷰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쓰는 걸 좋아하는데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될까요? To write a good book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많이 읽으렴. 많이 읽는 게더잘 쓰는 도움을 줄 거라 그랬고요. 식당에 일하는 건 힘들어요. 안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 힘든데 사람들이 즐길 때 보람을 느낀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랩업, 정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네.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워먼과 맨에 대한데요. 워먼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I am doing 이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I'm making this I'm watching a short movie. I'm watching a short movie that I made. I'm watching a short movie that I made. 영화 감독인가?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making movies.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making movies. 그랬더니 맨이 yes, I am.
Yes, I am. 계속해서 매니 대화 읽어봅니다. This. 그렇죠. 근데 무비가 앞에 또 나왔는데 또 나올 필요가 없어. 그렇죠. This one. This movie is about the history of Doctor. Yes, I am. This one is about the history of Doctor. This one is about the history of Doctor. History of Doctor. 계속해서 매니 대화를 이어갑니다. 뭐래요? I will I will post post it it on the web. I post it on the web. That's really cool. 알겠습니다. 네, 내용 파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 말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 그렇죠. 근데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시 써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지 얘기했죠. 그렇죠. 이시 써 있을 때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가방에서 뭘 꺼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 가방에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 그거 꺼내야죠. 그쵸? Really,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making movies. Yes, I am 뒤에 생겼구만. This one is about the history of Dr. I post it. 뭐 이건 통째로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오늘 날 통째로. 자, 무슨 시제로 물었더니? 그렇죠. 뭐한눈 중이니 물었으니까 뭐뭐 한눈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단편 영화. 뭐한 놈이에요 이거?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 which. 그 다음 단계 뭐 물어봐요?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죠. 생략할 수 있죠. 왜? 그쵸. 목적격이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갈로 해놓으면 되겠죠. 그니까 I'm watching a short movie I made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시험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다 it 써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왜안 돼요? 얘는 누구니까? 그쵸. 좀비니까. 가방에서 뭐 꺼내서? 그렇죠. 샷건 꺼내서 뭐 해라? 쏴 죽여야죠. 좀비죠. 됐습니까? 여기에 it이, 여기에다가 it을 쓴 상태로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it 써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틀렸다는 걸 눈치 못 채면 안 돼. 이 it은 뭐가 돼서 앞으로 나갔어? 대시 돼서 앞으로 나갔죠. 못 했기 때문에, 못 대시 왔기 때문에 더 short movie 대시 왔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얘는 좀비다. 됐습니까? 좀비 이상한 새끼네. 좀비를 때려잡으시고요. 여기에 시제, 그렇죠. 메이크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건 언제야?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영화 만든 건 언제야? 과거죠. 내가 과거에 만들었던 그 단편 영화를 지금 보는 중이다. 동사의 형태들 과거가 될 수밖에 없죠. Really,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making movies. 그러니까 몰랐죠. 여자는 남자가 영화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네, 근데 몰랐었네 이러고 있습니다. 뭐 여기 대 생겼겠죠. I didn't know that you were interested in making movies. Yes, I am 뒤에 생겼지만 Yes, I am 그렇죠. Interested in making movies가 생겼죠. Yes, I am. 그래 나 영화 만드는데 관심 있어. 그렇습니까? Yes, I am interested in. Yes, I have interest in making movies. 그래서 뭐 여기 원을 비워놓는 이유는 여기 뭐 대신 왔기 때문에 this. 무비 대신 왔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할 때 원을 쓸수 있다. This one is about the history of 독도. 그래서 영화의 내용은 뭐다? 독도의 역사. 그렇죠. 누가? 그래서 언제? 그렇죠. 어디에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죠? 뭐 이런 거. 노래 불러보면 쭉 나오죠. 울릉도 동남쪽 거리는 100리 따라 200리 가면 되죠. 그렇죠. 이런 섬나라가 있는데 뭐가 많이 산다? 새가 많이 살고, 그쵸? 그쵸? 뭐, 탐 나오죠. 대단한 노래죠, 그 노래는. 정말. 그래서 I post it. 포스트가 뭔 뜻이다? 그쵸? 게시하다. 뭔가를 올려놓다. 인터넷에 게시하다. post the movie. 인터넷에 on the web. 전치사 주의하시고요. in the web, 뭐, at the web. 이런 거 아니고요. on the web이죠. 전치사 주의하란 말입니다. That's really cool. 오케이. 그러면 that은 뭐 대신 왔을까? On the web is really cool. 앞에 Posted it on the web, making 앞에 있는
얘 대신 왔는데 그냥 못 넣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호스팅. Posting it on the web is really cool. 그 영화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Posting the movie on the web is really cool.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구나.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심 묻고 답하고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죠? 그렇죠. 랩업 1에서는 관심을 묻고, 영화 뭐 만드는데 관심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미래 꿈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대화에 나오죠? 일단 빈칸들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Did you draw 좋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그림이라서 Did you paint 해놨겠죠? Did you paint this picture? Paint this picture? 당연히 과거 시제로 물어야 되니까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겠죠. Did you paint this picture? 그랬더니 yes, I did. Do you like it? 마음에 드냐? 이 말. 의견 묻고 있죠.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의견 물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똑같 이거 의견 묻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거 뭐였더라? What do you think about it? 하면 되겠죠. Yes, I did.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is your opinion about it? 뭐, 아까 했었죠. How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예,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모양이죠, 여쪽. 그래서 그림 그린 사람은 남자고요. 여자가 그림 그렸는데, 그림 보고, 와, 잘 그렸는데, 남자애 보고, 네가 그렸냐? 남자애가, 내가 그렸어. 마음에 드니? 그랬더니 여자가 마음에 든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I love it. It's a wonderful painting. It's a wonderful 페인팅이구나. 칭찬해줬으니까 뭐라 그래요? Thank you. I want to be a painter in the future. 꿈을 얘기하고 있죠. Thank you. 오케이. 그래서 우어머니 뭐라 그럽니다. 자기가 또뭐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I heard. 올겨울에 아트 캠프가 그렇죠. There is an art camp this winter. 나는 올겨울에 아트 캠프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죠. I heard there is an art camp this winter. 왜 상대방에게 뭔가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제안하는 거니까 뭐예요? How about going to the camp? 그러죠. How about going to the camp? 중요한 표현 나오네. 안 그래도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땡큐 할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아무리 나오네. 그래서 뭐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어떤 얘기를 했죠. 페인터 되고 싶어 하는 애한테 아트 캠프가 있다는 사실 알려줬으니까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Thank you for telling me. 그렇죠. Thank you for telling me. Thank you for telling me. Think about it. 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Did you paint this picture? Yes, I did. 이런 걸 보고 뭔 동사라 그러죠? 그렇죠? 뭔 동사라 그러죠? 그렇죠.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시오. Do you like it? 응,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의견 묻기.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의견 물었더니 의견이 좋죠. I love it. The picture is a wonderful painting. 멋진 그림이구나. Thank you. 뭐 칭찬해서 고맙다고요. I want to be a painter in the future.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페인터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말하고 짤뚱했던 거. I heard that there is an art camp. 됐습니까? 그래서 아트 캠프가 열린다라고 할때 there is를 써서 뭐뭐가 있다 표현을 씁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아트 캠프가 열린다. 그렇죠? 아트 캠프가 열린다. 이렇게 해도 되죠? 열다 개최하다를 내가 단어에서 가르쳐줬죠. 그렇죠? 그렇죠? 잠깐 기다리시고요. 아트 캠프가 그러면 열립니까? 열립니까? 열리죠. 그렇죠?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셨을 건데 뭔 얘기하고 싶단 얘기예요? 선생님 지금 무슨 동사 써서 열다란 뜻에 무슨 동사 써서
hold를 써서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배운 무슨 문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수동태 써서 이 표현 할수 있다라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하겠니? 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here is an art camp this winter. How about going to the camp? 이거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중1 때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거나 충고하는 거 했습니다.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Okay. Thank you for telling me. 자, 요거는 요의 형태, 요거 ing 붙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네,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I think about 그렇습니까? Okay. It 뭐 대신 왔는지 그렇습니까? I think about it 그랬으니까 it이 뭐 대신 왔죠? 뭐 대신 왔는지 그렇습니까? Okay. Yes, I did.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어요? Yes, I painted this picture. 그렇죠? Yes, I painted this picture. Do you like it? What do you think about it? I love the picture. The picture is a wonderful painting. Thank you. I want to be a painter in the futur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볼래?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렇죠?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꿈 묻기였죠. I heard that there is an art camp this winter. 자, 이거 이렇게 주물딱 해서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On Art camp is held this winter.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On art camp가 열린다. 수동태죠, 이 부분이. Hold의 PP였었죠. On art camp is held this camp that is winter. 됐습니까? Okay, there is an art camp this winter. An art camp is held this winter. 하고 봤죠. Hold가 개최하다니까 art camp가 개최하겠어, 개최당하겠어, 개최당하죠. 수동태로 간다라는 거.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 왜 시제가 현재지? 이거 언제 얘기야 이거? 미래일인데 왜 현재일까요? 그렇죠. 계획된 미래죠. 그렇죠? 지금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fixed timetable라고 했습니다. 고정된 시간표상에 있는 어떤 사실은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I heard there will be an art camp this winter 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시간표 봤어. 일정이 남아있는 거 봤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 분명히 일정 남아있는 걸 봤으니까 there will be 하면 막연한 느낌이지만 there is 하니까 뭔가 딱 정해진 시간표를 보고 얘가 미래일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뉘앙스가 전달되는 거죠. How about going to the camp? 자, 상대방에게 제안하니까 뭔가 충고하고 제안하는 거죠? 뭐로 바꿔 쓸수 있죠? 그거 좋네. 시작 좋네. Why don't you go to the camp? 바꿔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 뭐? Go to the camp. 가거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뭐 이런 것도 있겠죠. You should go to the camp. 너는 가야만 돼. 상대방에게 why don't you go to the camp? You should go to the camp. 명령문 go to the camp. 이런 것들 있죠. 1학년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그 다음에 telling. Thank you for telling me. telling은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당연히. 동명사였죠. Thank you for it. 그니까 그것 때문에 고마워. Thank you for 어떤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Thank you for tell m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 뒤에 동명사가 동사하고 싶은 동명사 해야죠. 다음 I think about 무엇이 완전 I think about 있던 것 그대로 쓰면 안 될까? I think about going to the camp. 캠프가 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I'll think about going to the camp, joining the camp.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그림을 보고 놀라서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그린 거냐고 했더니 지가 그렸대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더라, 못 그렸더라? 잘 그렸죠. 그 다음에 캠프, 아트 캠프에 대한 걸 알고 있는 건 워먼이야, 맨이야. 그렇죠. 워먼이 그런 소식을 듣고 알려주고 있고, 몰랐었죠. 몰랐었기 때문에 말해줘서 고맙고, 갈까 말까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 자꾸 선생님 설명하니까 졸리죠. 오케이. 자. 시험 범위는 10과까지죠? 네. 8과 문법. 응?
활과 문법 들어간다고? 가지 활과 문법이 뭐지? 그거 문장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 활과 문법 들어간다고? 아니 문법만 들어간다고? 활과 다 들어간다고? 문법이랑 와우. 그래서 금요일 날, 참 아까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건데 금요일 내일 수학 끝나고 오세요. 그러니까 고강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제목이 뭐죠? 샤도잉 데이. 자, 섀도우가 동서로 쓰이기 때문에 이딴 거 붙였겠죠. 그렇죠. 섀도우가 동서로 쓰이면 뭐 섀도우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좀 다 말해보겠습니다. 예, 명사로서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죠?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란 뜻도 있지만 동서로선 따라하다죠. 그러니까 따라하다, 흉내내다. 그림자가 따라하니까 동사로선. 그럼 이 동명사인지 뭐 현재 분사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좀 더 얘기해 주시고. 1번이냐 2번이냐. 제목부터 Shadowing Day.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시작. Last week, Midam Middle School had job shadowing day. 또, 지난주에 chose jobs. They were interested, interested in and spent all day with people who had those jobs. 자, 그리고, Jiho spent the day with a hair designer, and Mina chose to follow a photographer for a day. For a day. Okay,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황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Last week에 누가 뭐 했냐면 Mina Middle School이 head 했다. 이 head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좀 있죠. 그렇죠? 네, head의 뜻이라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Had a job shadowing day. 뭐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Shadow에 대해서는 The students chose jobs. They were interested.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뭐 할 말. 뭐. The students chose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and spent a day with people who had 뭐 이것도 얘기 좀 해야 되겠고 those jobs. Jiho spent the day with a hair designer and Mina chose to follow. 명형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 되겠죠. Photographer for a day. 뭐 얘에 대한 얘기. 아는 사람은 귀에 딱쟁이 않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last week, Mina Middle School had a job shadowing day. 얘기 좀 해주세요. 뭔 뜻이에요, 일단? 가졌다. 학교가 뭘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어떤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어떤 행사를 열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Mid and Middle School이 Job Shadowing Day라는 행사를 뭐 했다? 열었다. 그럼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 시제 맞추면 hel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Mid and Middle School had Job Shadowing Day. 됐습니까? 첫 문장의 information은 때와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이런 것도 나오죠. 지난주에 어느 학교가 미담 중학교가 어떤 행사를 열었대요? Job Shadowing Day. 자, Shadow 동사로서 따라하다죠. 그러면 얘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다. 왜? 지난주에 미담을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요 부분만 얘기해줄게. 동명사 직업 따라하는 책 동명사. 오케이. 직업 따라하 는 것을 위한 날. 그러니까 얘, 그래서 얘 뭐다? 동명사죠. 그렇죠? 직업을 따라하고 있는 날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직업 따라하 는 것을 위한 날이니까 동명사라는 거. The students chose the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and spent a day with people who had the jobs.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끊어 읽기는 누가 뭐 했대요? The students가 뭐 했습니까? 초조했죠. 뭘 초조했어요? 잡스를. 잡스는 잡스인데 어떤 잡스?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jobs를 골랐죠.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아, 동사가 없어요? 관계대명사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해서 다타 떨어지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직업 하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뭔가 굳이 쓰려 그러면 뭐나 뭐를 쓰면 될까? 위치 또는 되시겠죠. 됐습니까? 근데 왜 생략됐죠? 이 jobs가 이 뒷문장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They were interested in the jobs. 그렇죠. in에 무슨 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격이라서 목적격이라서 없어졌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뭐 생략할 수 없습니까? 대십니까? 위치입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다 골라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생략도 가능하다. 왜? 목적격이라서. 오케이. 그 다음에 end하고 spent 사이도 참할 말이 있네요. end하고 spent 사이에는 end jobs spent? 아이 페이드 그렇죠. end day. 뭐 대신 on day야? The students 대신하죠. and the students spent a day with people who had no jobs. 됐습니까? 이 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셔야죠. 그렇죠. 또 이제 사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생략할 수 목적의 동사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격이다, 주격이다. 후 대신 쓸수 있는 건 당연히 되시겠죠. people인데 위치는 안될 거고요. where no jobs. Gio spent the day with a hair designer. 지호가 누구를 골랐습니까? 헤어 디자이너. 미나는 포토그래퍼. 자, 그러면 to follow 명형부. 당연히 명이죠. 미나가 뭐 했다? 선택했습니다.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 무엇을 결정했니? 무엇을 선택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덩어리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다. 그러므로 이 앞에 in order to, so as to 쓸수 없죠. 맞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죠. 이 자리에 뭐 in order, so as 했는데 또 골라봐라. 딱밤 연락을 때릴 거야. 맞습니까? 이 자리에 또 없죠. 그러면 일단 좀 초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얘기가 이겼으니까. 그렇죠. 일단 원형은 추준 건 알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following 되게 안 되게?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추준은 누구처럼? 그렇죠? want to decide처럼 decide to do, choose to do, want to do. 얘만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following 안 돼요. 그렇습니까? want to do, decide to do, choose to do. 그럼 뭐 얘에 대해서는 알죠? 그렇죠? 하루 동안 for a day.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촬영이 아직 뭐 아까 헛소리 하던데. 그렇죠? during you sleep 아니죠? 그렇죠?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많이 얘기했으면 되죠. 어떤 것 동안 during 숫자 시간 단위. 그럼 이 on은 뭐로 바꿔 쓸수 있죠? every로 바꿔 쓸수 있나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뭐다? one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every나 each나 for가 안 된단 말이죠. for one day 하루 동안 내용 파악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했고요. shadowing day. 그러면 학생들은 선택했습니다. 뭐를 그들이 관심 있었던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등장인물 지호랑 미나가 나왔는데 지호는 헤어 디자이너, 미나는 또 사진사를 선택해서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좀 정보들, 다음 주뭐 이 부분을 또 보내고 이 글을 읽고 나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뭐 국어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뭐 지난달에 했다. 지난달에 했다. 말도 안 되죠. 지난주에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지호는 뭐 사진사를 따라갔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지호는 헤어 디자이너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것들 살짝 바꿔놓은 거에 대한 것들.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비관 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럽죠? 여러분도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싶죠? 오케이. 아하하하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미스 송. 고맙습니다. 미스 송's hair shop was in 사당동. When I arrived there, she was already. 제 코트 다 까먹었죠? Setting things up, prepare, preparing things.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to start the day. 그래서 A woman entered with a little boy. Miss Song set him down in a chair.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애가 그렇죠? 뭐래요? As soon as the boy saw his So the scissors, he started to cry. 그래서 미스 송이 그렇죠. 시제 맞추면 되겠죠. Comforted him and cut his surprise. 에도. Okay. 이 속도가 나를 보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속도가 깜짝 놀랐어. 그렇죠. 그니까 surprising 그래서 rising speed. 오케이 그러면 일단 문법적인 내용들 Miss Song's hair shop was in 상당동 When I arrived there when 바꿔쓸 수 있는 거 방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re는 뭐 대신 왔는지 궁금했겠습니다 When I arrived there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그 다음에 뭐 뭐 무슨 뭐라 그게 있고 이 things의 위치에 대해서 선생님도 얘기할 게 있죠 그쵸?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to start the day 요거 to 주네요 그쵸? 명형부 얘기해 주시고요 setting things up to start the day 명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냐 A woman entered with a little boy entered with a little boy enter 여기에다가 entered into the shop인지 into the 이 뒤에 만약 생략됐다면 into the shop이 생략됐는지 아니면 the shop이 생략됐는지 요거 좀 얘기해주세요 가게 들어온 거잖아요 a woman entered into the shop인지 a woman entered the shop인지 그러니까 with a little boy 오케이 윗에 대한 얘기 윗이 몇 군데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여기는? 윗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윗이 다양한 뜻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Miss Song set him down 여기에 set him down도 얘처럼 뭐 할 말이 있죠 그쵸? set him down in a chair as soon as the boy saw the scissors 그쵸? 요거 그쵸?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쵸? 바꿔 쓸 수 있는 건 영영풀이 열심히 했는 사람들은 기억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영영풀이에서 했었죠. As soon as the boy saw the scissors, he started to cry. 뭐 명형부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Miss Song Comfort. Comfort의 명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어를 할 때 이게 우리가 동사 같은 경우에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하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뜻쓰기 할 때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 안 하고 썼을 때 잘못 썼는 경우에 내가 틀렸다고 합니다 이 명확한 뜻이 뭔지 그 다음에 얘 형용사형 있죠 그쵸? 형용사형이 뭐고 그 다음에 명사형이 뭔지 이것들 Miss Song comforted him and cut his hair at a surprising speed 이거에 대한 얘기에서 할 말 좀 있죠 at a surprising 이 ing에 대한 얘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Miss Song's, 뭐, when? 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쵸, as. 그쵸, 또. since는 안 되죠. since가 되려 그러면, as가 되는데 since가 되려면 얘는 뭐라야 돼? because라 해야죠. 됐습니까? as I arrived there, when I arrived there. 됐습니까? 뭐뭐 했을 때죠. 그래서 시간에 부사절이 있거든 접속사 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어는 뭐 되셨어요? When I arrived Miss Song's hair shop 아, what에 대한 대답을 넣으면 됩니까? 그쵸. At Miss Song's hair shop이 생략됐죠. When I,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네? 네, 왜요? 그 말은 왜 대어는 뭐다? 명사다, 부사다. 부사다. 그럼 명사를 부사 만들려면 여기다가 전치사 뭐 붙여야 돼? at 붙여야 되겠죠. When I arrived at Miss Song's hair shop. When I arrived at. 그 말은 arrive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오케이. arrive 뒤에 what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는 arrive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Okay, she or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그녀는 뭐? 네. Okay, it은 대표적인 자동사죠. 아니 참 타동사죠. 잠깐 기다려. Go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럼 봅시다. 학교 가다가 뭐죠? Go to school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 먹다가 뭐죠? Eat food죠. 그렇죠. Eat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왔죠? What에 대한 대답 왔죠? 그 말은 얘가 뭐로써 온 겁니까? 목적으로서 왔죠. 그렇죠? 자, to schoo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학교로.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명사가 아니고 뭐란 얘기야? 부사란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타동사고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면 타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경우죠. 근데 어떤 동사가 자동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애들은 얘는 항상 자동사로 쓰이는 애들만 설명하는 겁니다. 얘는 항상 자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arrive 뒤에는 arrive랑 비슷한 뜻인데 타동사인 녀석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reach는 타동사죠.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reached가 왔다면 when I reached it이 되는 말이야. 그렇습니까? when I reached it 이게 그대로 오면 it인 거죠. 근데 at이 붙으면 where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setting things up에 대해서 내가 일단 저 어떻게 얘기를 풀어갑니까? setup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setup의 뜻은 뭡니까? setup의 뜻은 그래서 준비하다죠. 그래서 이런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그렇죠. 다리 사이에 낑구는 동사. 그렇죠. 좋습니다. 이어 동사라 했죠. 이어 동사. two words verb라면 two words verb. 그럼 이어 동사에 대해서 할 말은 이가 목 things가 대명사입니까? 일반 명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고 setting up things도 되고 setting things up 다 된단 말이죠. 근데 things를 대명사 뭐로 바꿀 수 있죠? them이죠. them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밖에 안 된다? setting them up 밖에 안 된단 말이죠. setting up them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일반 동사일 때는 다리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 하지만 얘가 it이나 them이나 her나 me나 it과 같은 이런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뭐 해라? 다리 사이에 낀가 놔라. setting them up. 됐습니까? Okay. To start the day. 명형부 중에 뭐죠? 그렇죠. 부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뭐 해서입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까? 그러면 여기 의도를 나타내니까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o start the day.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그날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 얘기합시다. A woman entered into the shop이야. A woman entered the shop이야. 그렇죠. Entered the shop이죠. 그 말은 enter가 무슨 동사로 쓰여야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Enter it이지 enter where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enter into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Enter the room 해야지.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터는 그냥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리치 그냥 도착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됐습니까? 자, 여기 윗의 뜻은 간단합니다. With a little boy의 뜻은 당연히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라는 뜻. 윗의 다양한 뜻이죠. 첫 번째 뭐 제일 먼저 배운 뭐뭐 함께. 근데 무슨 뜻도 있죠? Can you make it with this paper? Can you make it with this paper? 그렇죠. 위세 뜻은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천영아 날개를 움직임으로써가 뭐죠? 날개를 움직임으로써? 그렇죠. 뭡니까? By moving their wings. 그렇죠? 됐습니까? With moving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Miss Song set him down. 자, set him down도 뭐처럼 set up처럼 무슨 동사야? 이어 동사죠. 그러면 set down him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얘를 이 뒤에 보내고 싶으면 뭐로 바꿔야 돼? Miss Song set down the boy 하면 뒤로 갈 수는 있죠. 지금은 목적어가 뭐로 왔기 때문에 대명사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라? 다리 사이에 낀 거 하나라. Set him down. 어? 오케이.
근데 이 셋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씻의 과거형이죠. 근데 씻은 원래 뜻은 뭐예요? 원래 뜻은 안 따죠. 근데 여기서는 뭐로 쓰였어요? 그렇죠. 원래 안치다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안치다예요. 자석 좌리란 뜻도 있고 안치다인데, 근데 씻이 사전 찾아보면 안따란 뜻도 있지만 자동사로선 안따, 타동사로선 안치다 다 되기 때문에 여기 셋을 쓸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시티드를, 원래 일반적인 표현은 시티드 힘 다운인데 셀린 다운 한국어로 그건 곁다리고요. 자, 그럼 가봅시다. 원형풀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As soon as the boys saw the seizures는 초간단 버전. As soon as the boys saw the seizures, on seeing the seizures죠. On seeing the seizures. 됐습니까? 그래서 on doing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On doing 무슨 뜻이다? 뭐뭐 하자 마자. 됐습니까? As soon as 주어 동사로 누가 뭐뭐 하자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하자마자라고 하고 싶을 땐 주어를 빼버리고 on doing, on seeing the seizures. As soon as the boys saw the seizures, on seeing the seizures, S-E-E-I-N-G, on 띄우고 S-E-E-I, on seeing the seizures, 보자마자 the boy started to cry. 자, 명형부. 명이죠. 우, 능거. 그럼 crying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With some comfort. comfort의 명확한 뜻이 뭐예요? 편안하다야. 편안하게 만들어주다야. 그렇죠. 위로하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편안하다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comfort란 동사가 있죠. comfort의 형용사형은 다들 알다시피 comfortable. 명사형은 그렇죠. 눈치 채죠. comfort죠. comfort가 무슨 뜻도 있다? 위안이란 뜻도 있죠. 맞습니까? 위안. 위안.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다도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란 뜻도 있다. With some comforted him. 여기선 동사로 쓰였습니다. With some comforted him. And. 얘 형태가 왜 하필이면 이거지? Miss Song,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she죠. 그렇죠. 몇 번째 컷이야? 그렇죠. And she cut his hair. 자, 놀라운 속도로. At a surprising speed. 학교 시험 문제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 뭐 넣기? 그렇죠. 됐습니다. 전치사 at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빠른 속, 놀라운 속도로 할 때, at a surprising speed. 됐습니까? in도 아니고, for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at입니다. at a surprising speed.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동명사의 현재 분사요. 나의 현재 분사. 속도는 속도인데 어떤 속도? 놀라게 하는 속도, 놀라운 속도.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래서 얘는 뭐다? 현재 분사다. 딸랄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 헤어스타일까지 수업하겠어요. 오케이. 다음 부분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별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산불 나면 산에 사는 사람 주의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네? 누가 아버지 큰일 나셨네. 아이고, 산불 나면 바쁘신 거 아니야? 위에 산불 났대요. 몰라, 이도 근처에 났겠지. 누가 여기 왔겠지. 오케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는 거 봤고요. 이제 뭐 계속해서 뭐이 미스 송이랑 같이 있는 애 이름이 뭐였더라? 그쵸, 그 친구죠. 잘 지내고 있죠. 아니요. 네. 잘 지내고 잘 지내고 있겠지.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Miss Song was busy in the morning. She said, don't have eat to lunch. Don't have eat to lunch. Don't have what? 이름은 time. time to lunch. Time for lunch.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뭐? All lunch. Time for lunch.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계속해서 가볼까요? Around 3 p.m. she finally had a break. 테이크 쓰고 싶어? 그럼 테이크 쓰려면 적합한 형태로 바꿔야죠. Finally took a break.
took a rest. 뭐 break that in rest을 쓸 수 있는 거죠. Around 3 PM she finally took a rest. 근데 rest는 너무 푹 쉬는 느낌이다. break를 쓰는 게 맞겠네요. 쓸 수는 있겠지만 이 느낌, 잠깐 쉬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으면 rest보다 break가 낫겠고요. 다음 가볼까요? She was kind enough. 아이고 말할 거 좀 많네.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how to do scissors and cut hair. 자,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가볼까요? After I left, 나한테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쵸? Before I left, I asked her,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job? Before I left, I asked her,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job? 이라 그랬더니 미스 송이 말하기를, she said, well, I like to see people who are happy. Be happy. 그쵸? With their new style. 아, 어, 윗도 나왔네. 네, Miss Song was busy in the morning. She said,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자, time for lunch가 있는데요. 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게, 이 for lunch 부분에 to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치?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round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지겹지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she finally had a break. She was kind enough. 아, 좀 할 말이 많죠? 그렇죠? 이건 뭐.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도 할 말 있고 how to hold scissors도 할 말 있고 그 다음에 and하고 cut 사이에 대한 얘기 할 말이 있죠. 그렇습니까?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이거겠죠? 그렇습니까?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그 다음에 how to hold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니? 그 다음에 end하고 cut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됐습니까? Before I left, I asked her,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job? She said, well, I like to see people who are happy with, 뭐 이 수고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윗의 뜻도 얘기하겠고요. With their new hairstyle.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time for lunch는 time to, 그렇죠. Time to have lun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for lunch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for lunch와 같은 것을 보고 무슨 구라 그랬더라. 무슨 구?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는 명사를 뭐 해줄 수 있다? 꾸며줄 수 있, 주식 해줄 수 있죠. 어떤 시간, 점심 먹을 시간. 근데 for를 쓴 이유는 이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 명사가 왔기 때문이죠. Time for home 이래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to have lunch는 to 부정사죠. 명형 부 중에 당연히 뭐? 당연히 형용사 적용법이죠.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을 바꿀 수 있겠죠. 먹다, 점심 먹다인데 to 붙여서 어떤 시간? 점심 먹을 시간. Time for lunch, time to have lunch.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으로 뒤에 for lunch 대신에 time to have lunch. 점심 먹을 시간. 없어. 없어요. 예. 내 깜빡했어. Around 3 PM. Around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About. 숙제나 해놔. 어? 오케이. 대략이란 뜻이죠. 대략 뜻이죠. She finally had a break. Okay.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자,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Kind enough to show me. 바꿔보자. She was. So kind that she could. 자, 실제로 쇼를 해줬어, 안 해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could를 넣는 건 수학 공식처럼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래서 that she showed me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이렇게 가겠죠. 알죠? 그렇죠. enough to니까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죠? She was so kind that she showed me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됐습니까? 그녀가 매우 친절했습니다. She was so kind. 그래서 that 그녀가 보여줬어요. She showed me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됐습니까? 또 so를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so만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가볼까요? She was very kind. So she showed me. 이렇게 가면 되겠죠. Because를 넣을 수도 있죠.
Because she was very kind, 심표, she showed me how to.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됐습니까? 됐죠? 원인과 결과를 enough to 두죠. 그 다음에 enough kind 아니고 kind enough입니다. 앞에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엉뚱한 거 고르는 사람 있어. 그래서 not wide enough야. not enough wide야. not wide enough이죠. 됐습니까? 거기서 내가 약간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묻는 문제를 냈는데요. 한 두 학생 정도가 맞추고요. 안 돼요. 자,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넓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다. 아, 그것은 뭐 보이지 않는다였나?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우리말로 하면 너무 어떻다. 너무 좁다. 그렇죠. 뭐 하기에는, 보기에는, 이거. 그런 거 무슨 용어로 바꿔줄 수도 있죠? 예. 됐습니까? 페니스도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10강까지 수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왜 그게 답인지. 그리고 그거는 다는 안 할 거고요. 다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오늘 시험 쳐서 채점 받은 거 있죠? 빈칸이랑 선택하기 시험은. 단은 아니고 필요한 학생만 골라서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치는 학생들은 와,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렇죠.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봤다. 이 부분을 직접 물어볼까요? 직접 물어볼 준비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잡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잡아요라고 내가 묻겠죠. 뭐라고 묻겠다. How? Should I hold the scissors? 이렇게 물었겠죠. 내가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How should I hold? 그래서 얘가 문장 속에 들어있죠. How should I hold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How I should hold the scissors and cut hair. 이걸로 바꿔쓸 수 있는 거 알죠? How I should hold the scissors and cut hair. 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였죠. 의문사 플러스 투는 의문사 주어 동사 슈드 동사가 나오는 간접 의문문을 바꿨을 수 있다라고 최근 두 시간 동안 네 번 다섯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Show me, show me, enough to show me. 보여줄 만큼이죠. 시범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친절하셨다. 충분히 친절하셨다. 충분한 친절한 거야. 충분히 친절한 거야. 그렇죠. 어찌시니까 카인드를 꾸미고 싶으면 이상하게 어찌시일 땐 뒤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하고 컷 사이는 뭐가 날라가 버렸지? And show me how to. 그까지 그냥 how to cut hair 라고 해보죠. 그래서 뭐 하는 방법과 가위 잡는 방법과 머리 자르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알려주실 만큼 충분히 친절했습니다. 그 부분 뭐 특별히 문법적으로 얘기할 건 없고 내가 떠나기 전에 저 송 선생님한테 여기 아이는 누구였더라? 아이는 누구였더라? 지호였죠. 그렇습니까? 미나는 사진사과를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뭐를 느끼는 부분을 묻고 있어? 그렇죠. 보람을 느끼는 부분을 묻고 있죠.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job? 그렇죠. 그랬더니 말하기 well, I like to see people. 당연히 뭐 하는 녀석이야?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그렇죠. 근데 이거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죠. I like to see people happy with. 그래서 뭐뭐에 만족하다가 뭐에 뭐뭐에 만족하다. Be happy. 네, 아까 전에 이 전치사하고 더불어 전치사 문제 했습니까? 자, 이번에 with은 무슨 뜻이야? 뭐뭐와 함께입니까? 예, 뭐뭐. 뭐뭐 때문에 만족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with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네. 아, 주어동사구나. 주어동사구나 이거. 주어동사구나 이거.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 쓸 수 있는 거 뭐? Because of보다는 좀 더 뭐뭐 덕분에가 좋지 않나? Because of도 되겠네. Thanks to. 그렇죠. Thanks to. Because of나 thanks to가 가능하겠죠. 뭐뭐 덕분에. 일단 be happy with이라는 수고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고르던 시험 쳐보니까 아직도 because를 어디 써야 되는 거 because of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좀 공부 좀 할까요? 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누구라고 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 아니요. 뭐 찔립니까? 아니요.
내가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머릿속 귀속에 내 귀에다가 막 때려 집어넣어도 안 돼. 지가 안 하면. 그리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 고품격의 고품질의 수업은 항상 어디서 볼 수 있다 이제? 유튜브 채널에 모든 수업을 다 올릴 거니까. 알겠습니까?